써갔어 입법부가. 사법부는 더 써갔어.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완전 무결하게 써갔어. 학원도 써놨어. 이화여대 학원 신문에 한 거 보셨죠? 예. 이화여대 교수 학생들 손 다 알아대. 학원도 썼고 또 1만 명 학살 예비자 명단을 발표한 문화예술계 1만 명만 되는가요? 수십만 명 되는데 1만 명 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에 의해서 짓밟아서 흔들흔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나라는 게 없어져. 나라는 것은 정의 인도를 권력의 핵심으로 삼았을 때만이 나라입니다. 정의 인도는 뿌리치고 없애버리고 자기의 정권만 옹호하려고 하고 이제 박성훈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복종 재벌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권력 부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운 민주주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한테 도움했기는 이 나라가 박살 썩게 돼있어. 문화도 썩고 예술도 썩고 학문도 썩고 모든 문화가 다 썩게 돼있어.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 내리고 내리고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런 거짓말 녹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거짓말 녹제 권력 행사를 권력 녹제 거짓말 녹제 권력 행사를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 권력 행사를 차단한다는 건 뭐요? 뭐요? 이제 웬 우리 떠들었잖아. 뭐냐고? 옛부터 못난 놈은 마을에서 내쫓는다고 그랬어. 못난 임금은 왕좌에서 내쫓는다고 그랬어. 그거 더 나쁜 놈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는 거 아세요? 패를 본다고 그랬어. 패를. 패를 본다는 것은 그 나쁜 놈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그 둘레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다운 사람상이 땅 걸 지구에서 몰아낸다고 그랬어. 저 우주를 내쫓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독재인 독재대 거짓말 독재 끝내는 나라를 우통 썩이는 거짓말 독재는 아까 우리 시민이 외쳤듯이 이 땅에서 패를 몰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천국에 천국에 우리 백남기 선생의 뜻을 오늘의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